네, 안녕하세요. 리베르입니다. 렐름 서버 탐방기 4일 4회차. 자, 일단은 잠시만 바닥을 좀 일단 마지막으로 다 깨고 그 다음에 횃불 좀 꽂고 횃불이 조금 모자란데? 횃불 더 있나? 횃불 좀 더 만들자. 일단은 아까도 바닥에 횃불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몬스터가 스폰할 것 같더라고. 무슨 일이시지? 나 적응 못할까 봐 계속 오시나? 디스코드 통화할 수 있으면 좀 재밌을 텐데 실례인가 좀. 일단 양동이 챙기고 철 조금 더 챙기고 철검 챙기고 나무랑 돌이랑 화로랑 석탄 음식 이 정도면은 되겠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야생을 한번 또 하러 가볼까. 여기 어디 보자. 무슨 왜 그러시지? 속도 빨라져. 일단 자, 여기서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려면은 저기로만 나갈 수 있나 보네. 지금 무조건 이 길을 통해서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저 네모난 이렇게 된 게 내 집이겠지? 저게? 생각보다 내 집을 좀 크게 만들었네. 오케이, 일단은 자원을 좀 더 캐봅시다. 그래도 마크 하면 다이아 캐봐야죠. 다이아도 없이 마크를 할 순 없지. 어디지? 아까 여긴 거기고. 아직 내가 여기 여기 저기다. 아직 내가 여기 마을 지리가 어렵네. 미니맵 모드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. 오케이, 랜덤 텔레포트. 좋아. 나 사막 그 모래가 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진짜. 일단 여러분들에게만 방송을 통해서 내 집 컨셉을 얘기를 해드릴게요. 제 그 집 컨셉은 그 배리어 블럭처럼 만들려고. 그래서 위에는 X 표시, 빨간색 X 표시 돼 있고, 저걸 지금은 그냥 나무 블럭이지만 나중에 빨간색 그걸로 바꿔가 테라코트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싹 다 이제 유리로 도배해가지고 마치 진짜 배리어 블럭처럼 그렇게 만들 계획이에요. 서버에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내가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. 근데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지? 어휴, 또 3만까지 와버렸네. 또 랜덤 텔레포트가 아까 보면은 한 3천에서 5천 금방으로 옮겨진다고 적혀있던 것 같은데 왜 3만으로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다만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와진 거니까 설마 나에게 뭐 책임을 묻진 않겠지. 여기까지 온 김에 이 근처에 피라미드 같은 거라도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진짜 미니맵 없이 피라미드 찾기는 어렵다. 아 그리고 저 이번에 의자를 바꿨어요.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만 일단 바뀌었다고요. 그게 그 게이밍 의자로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허리 통증이 그나마 조금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그냥 뛰어다니죠. 어? 뭐야 저거 마을인가? 근데 아까 듣기로는 주민이 절대 생성되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. 전혀 마을 껀덕지도 아니구나. 약간 이게 네모네모 지어가지고 순간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. 야 그러면 아예 그냥 모든 건축물 같은 게 안 나오나? 여기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? 어, 이렇게 있네.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. 그냥 저 아까 인벤시브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안심하고 내려가도 되겠는데? 스켈레톤 봤는데 그냥 지나갑시다. 아 그리고 어젠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제대로 런칭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샹치가 이제 제대로 저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한동안 제가 샹치가 개봉한 이후로 항상 배경화면으로 텔링즈를 쓰고 있어요. 그만큼 제가 그 샹치 영화에 푹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샹치를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한번 보고 봐보도록 하세요. 야, 방송에서 내가 마블 얘기를 좀 종종 하긴 하지만 그 마블 영웅들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만약에 그런 계획이 지금 애매하게 있긴 한데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게 원작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아 지금 바깥에 지금 청소 중이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. 어? 폐광이 있는 거 보니까 건축물 생성이 꺼져 있는 건 아니에요. 자, 이것 좀 여쭤보자. 혹시 야생도 인벤세이브가 적용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오, 뭐야? 칭호가 국방부 장관. 야, 훈민정음은 뭐야? 오! 저분한테 내가 그걸 추천받아서 왔는데. 저 하우스 유저라는 분한테 추천받아서 왔어요. 저기 저분이 우마공에 글을 올리셨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왔지. 이 서버에. 여기에서 거의 그냥 대왕이시구먼. 저분이랑 또 재밌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우마공에서 저분이 쓴 글을 보고 디스코드로 친추를 걸었어. 왜냐면은 이 서버는 서버 주소를 통해서 오는 데가 아니라 그거란 말이에요. 랠름 서버란 말이야. 그래서 서버 주소를 모르고 그냥 랠름 서버 초대를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초대받으려고 디스코드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디스코드 거기다가 제 메모로 우마공 관리 스텝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보셨나봐. 날 보고 이 바로 첫 마디가 제가 뭐 우마공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요? 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도 제가 우마공에서 맨날 하는 업무가 우마공에서 그 게시글 잘못 올린 사람들 제가 처벌 내리는 업무를 제가 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랠름 서버 즐기려고 왔어요 라고 했지.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이게 그 우마공 이미지가 중요한 건데 우마공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건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해요. 사람들이 그거 우마공이 너무 법이 깐깐하다면서. 디코를 보라고? 디코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? 와 디코의
사람들 진짜 많아. 음성방이 진짜 사람이 많은데 음성방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줄 수 없나? 저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. 아 왜냐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우리 제가 지금 이것도 화면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. 목소리가 엄청나게 겹쳐서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된단 말이죠. 위험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좀 정신 사나울 수도 있고요. 여기 모니터들 시체할 게 많아. 야 몬스터 스폰이 너무 많대. 야 씨, 나 저 사람 들어오면 아는 척 좀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. 왠지 내가 아는 척 하면은 왠지 나 빌 붙는 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. 나 그런 사람 아닌데. 나 누구한테 막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봤으면 알겠지만 제가 누구 막 빌붙어가지고 자원 받아가지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제가 직접 스스로 자원 캐가지고 성장하는 걸 즐깁니다. 저는 더나 지금 내가 CC가 스트리밍 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하고 있는데 아 괜히 이걸 그냥 녹화라 했나? 그냥 이걸 그냥 라이브로 할걸 그랬나? 근데 이걸 라이브로 하면 문제가 있어. 여러분들도 아 저도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할 게 뻔하단 말이야. 근데 여긴 안타깝지만 저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여기는 그거라서 성인 서버라서 진짜 극소수의 시청자분들 빼면은 오실 수 있는 분이 없어. 여기 잠시만 지금 좌표가 좀 높아가지고 다이아가 안 나온다. 지금 이게 폐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폐강에서 지금 의미가 없어. 야 근데 폐강에서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길을 뚫는데 여기서 또 철이 나오네. 또 진짜 나는 진짜 철의 운명을 타고났어. 아 지금 저기에서 혼자 반말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 서버에서 권리가 조금 권한? 권리가 좀 크신 분 같아요. 돈도 많은 거 보고 운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위치가 있는 사람 같은데.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운영자 아니야? 렉을 걱정하는 게 일반 유저들이 걱정할 요소가 아니잖아요. 야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시체 있는 게 보니까 아까 몬스터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몬스터를 없애지 않고 죽였나봐. 킬을 쳤나봐.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자 지금 좌표가 어이씨 잠깐만 이거 좀 그만 캐자 이제. 철 너무 많다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.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엔 이제 드디어
다이아를 찾으러 한번 탐험을 떠나볼게요.